여기 평창 오대산 자락인데요. 지금 배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추가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그 쌈배추로 나가는지, 벌써 지금 시간이 아침에 꽤 이른 시간인데, 벌써 이렇게 작업을 해놨습니다. 쌈배추, 알배기, 저기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추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이런 배추는 다 버려. 어이구, 아깝다. 이런 거 먹을 수가 있는데, 이거 까면은 커요. 먹을 수 있는 거요. 배추가 그렇게 사이즈가 크지 않는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 화면이 왜 이렇게 흐리게 나오지? 안개가, 수고하십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야. 외국 분들 같아요. 말씨가 외국 말씨요. 근데 배추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 유튜브. 와, 예스. 어우, 전부 작업하시는 분들이 젊으신 분들이요. 젊으신 분들인데, 배추가 이게 박스에 쓰여진 거 보니까 알배추라고 쓰여져 있어요. 알배추. 요렇게 다듬어. 요렇게 다듬어 갖고, 요렇게 조그만한 사이즈가. 그렇게 칼로 이렇게 다듬어요. 야, 진짜 재밌나 봐. 근데 외국 분들인데 나이가 굉장히 어려 보여.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도 나이가 많대요. 그러니까 그게 저쪽 그 남방 쪽은 그렇게 젊어 보이나 봐. 같은 나이 또래라도. 제 주먹하고 사이즈 비교해 보면 이래요. 요게 이제 쌈배추로 나 도시에 쌈배추로 나가나 봐. 여기는 고랭지 배추를 많이 심어요. 많이. 그래갖고 지금 나가는 게 있고, 또 요즘 심은 거는 가을 김장배추 지금 또 막 심고 그러거든. 보면은 밭에 작업을 이렇게 쫙 배추를 작업을 해놨습니다. 작업을 요래 해놓고요. 야, 이렇게 버려지는 배추는 아까워. 아까워. 이거 다 먹을 수 있는 건데, 이거. 이거 요새 배추가 비싸다 하더라고요. 도시에 나가면은. 그리고 저는 뭐 배추를 사 먹어보지 않아 잘 모르겠는데, 비싸대, 배추가. 비싸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가 신문지를 저렇게 싸갖고, 한 개 한 개 포장을 해요. 포장. 정성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게 아마 서로 이제 치여갖고 망가지지 말라고 이렇게 포장하는 것 같아요. 일하시는 분들이 꽤 많어. 이런 거는 된장국에 끓여서 먹어도 되고, 이거 그 전에 할머니들 분이 이런 거 살짝 삶아갖고 나물처럼 된장에다 무치고 그러더라고요. 비구니 스님들도 요런 거 갖고 살짝 데쳐갖고 된장에다 양념해서 무치니까 그 맛있어요. 근데 이건 버려. 이거 다 버려. 아까워. 너무 아까워. 이게 만일
이런 거 아시는 분들은 도시에서 가까웠으면 다 쫓아갈 거예요. 아마. 아깝잖아요. 이런 거 다 버려. 이게 다 버리고 저기 지금 보면은 밭에 트랙타로 저 트랙타로 갈아엎어 버려요. 왜서 갈아엎는가 하면 이걸 지금 빨리 작업하고 여기다가 가을 김장배추를 또 심어. 그러니까 이모작 하는 거예요. 이모작. 이젠 여기도 이모작이 된다니까요. 哎呀，要么看一下，看入口。 ยืนพักนอกของสุดที่สุดเลยเขาเจียวจะบอกนะว่าถ่ายวิดีโอไปได้ไล่ตัวหนึ่งป่ะ